열왕기하 7장 1절부터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한 장과 곧 왕이 소사를 지은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말하되 여호와께서 내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성문 어귀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고 할지라도 성중은 주리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지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 진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예수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가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춥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기도하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오늘 이제 나오는데 이 말씀 보기 전에 그 마리아가 했던 딱 두 가지 잘했던 일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이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그 마리아의 말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사실 그 말씀 사실 다 이해가 되지 않죠. 물을 줘라 갖다 줘라 이런 것들은 사람의 이성과 생각으로는 뭐 하라는 말이지? 그죠? 나아만한테 일곱 번 단거라 이것도 그죠? 이게 뭐 하라는 말이지? 그러나 마리아는 우리가 기도할 대상도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는 대상도 아니지만 그러나 딱 두 가지는 너무 잘했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너에게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나님 말씀의 권위 또한 성품. 성품이 뭐예요? 여자여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때가 이리. 그러나 웬만하면 들어주신다는 성품에 대한 이해도 있었죠? 그죠? 그리고 어떤 것이든지 가능하다고 하는 능력에 대한 믿음도 있었죠? 성품에 대한 믿음, 그죠? 능력에 대한 믿음, 특별히 그 말씀을 책임지는 그 권위.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생각해보고 따지고 괴로워하고 늦추고 딜레이했다가 또 반복했다 이런 게 너무 많아서 괴로운데 마리아가 했던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라는 권위에 대한 인정이 너무나 귀해요. 근데 이것은 처음 있었던 일은 아니죠.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누가복음 2장에 둘 다 2장이네. 1장이다 이건 1장. 누가복음 1장에 천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권위를 갖고 왔죠. 마리아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이름은 예수를 하라. 저는 남자 손도 못 잡아봤는데요.
아니야, 네 친척 엘리사벳도 됐어. 주의 계집종 이혼이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위대하고 은혜로운 말씀을 할 때, 아유, 어떻게 나한테 그런 일이 있어요? 내가 너를 쓰겠다. 또는 뭐 내가 너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뭐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아, 어떻게 내게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마리아는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는 그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했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습니까? 그런데 가브리엘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런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한 권위가 인정하는 모습이 첫 번째 모습이었고, 너무나 귀한 태도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는 거지,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것과 또 포도주 사건에서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권위, 그 말씀은 가능하다. 그 말씀은 이룰 수 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 말씀 이렇게 묵상하는데 오늘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물론 이건 7장인데 5장에 나아만 사건도 있긴 했어요. 약간 다 비슷해요. 근데 이 7장에 전에 6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6장에 아람 왕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었죠. 그 엘리사는 엘리야를 정말 대신하여 그 후계자가 된, 여러분 현대인에게도 영적인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정말 엘리사가 엘리야여 나에게 영감의 갑주를 주셔서, 왜냐면 지금 이단들이 판을 치고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는 이 세대 가운데 당신이 떠나간 다음에 어찌하렵니까? 어떤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엘리사에게 하나님 엘리야는 얘기했잖아요. 네가 어려운 곳을 가도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는 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영감의 갑절을 주신 것이 나타나서 실제로 그 능력 기사들을 세워보면 엘리사가 두 배로 나와요. 네, 두 배만큼, 엘리야의 두 배만큼의 기적들이 이렇게 성적에 나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뭐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뭐 애 살리고 하여튼 나중에 다 읽어보면 나와요. 여하튼 근데 이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6장에 보면 하나하나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요쪽으로 침입한다. 저쪽으로 침입한다. 올 때마다 하나님이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스라엘 왕에게 여호람인가? 탁! 가르쳐주니까 올 때마다 거기를 피하고 거기를 경계하니까 아람 왕이 너무나 화가 난 거예요. 우리 중에 첩자가 있지 않냐? 이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걸 다 아느냐? 간첩 있냐? 찾아봤더니 없대요. 그때 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간첩이 아니라 그 나라에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왕이 침실에서 얘기를 해도 거기서 다 안다. 왕이 도대체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그놈이 누구냐? 그래서 마리아 병거들하고 군사들을 보내갖고 다 잡아 죽이자니 딱 갔는데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눈을 멀게 해주십시오. 그냥 직방으로 한 들으셨어요. 눈이 다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공격해야 되는데 그 위에 있는 도단을 가야 되는데 도단을 눈이 멀었으니까 밑으로 가서 사마리아까지 와갖고 눈을 떠보니까 거기 온 거예요. 눈이 멀어.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얘기합니다. 6장에. 지금 6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장에 이스라엘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실까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냥 먹여서 보내십시오. 그래서 당분간 침입이 없었어요. 그런데 당분간 침입이 없다가 6장 마지막쯤에 되면은 벤하닷이라고 하는 이 왕이
아람 왕이 사마리아를 포위를 해버렸어요. 성을. 성을 완전히 포위한 다음에 이제 포위하려고 왔으니까 군사들을 많이 데리고 왔겠죠? 또 포위하고 이제 굶겨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 먹을 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먹을 거 많이 싸갖고 와갖고 텐트에서 먹으면서 지켜야겠죠? 그러니까 왕창 뭐 싸갖고 둘른 거예요. 그 상태. 근데 이 세월이 가다 보니까 이제 먹을 게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사마리아 성 안에 나귀머리,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돼지머리 같은 거겠죠? 나귀머리 하나에 2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머릿고기 하나, 이거 하나에 2천만 원을 내야 그걸 먹을 수 있어요. 왜? 이제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비둘기똥, 그걸 어떻게 먹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100만원, 100만원. 그 다음 사건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한 집 여자가 막 하나, 그, 청와대 호소문을 올린 거예요. 왕한테 와갖고,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왜 그러냐? 아니, 어저께 얘네 집 애를 잡아먹고, 오늘은 우리 집 애를 잡아먹기로 했는데, 아니지. 어저께 우리 집 애를 잡아먹고, 오늘 이제 니네 집 애를 잡아먹는,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내 아들은 먹어놓고 쟤는 아들을 안 내놓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옷을 찢으면서 엘리사 어딨냐 그러면서 엘리사를 막 한테 와서 바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눈을 멀게 했을 때는 이스라엘 아버지 했던 자가 이제 와서는 죽여버린다고 이제 정치인이 왕이 온 거죠. 바로 그때 오늘 1절 읽은 엘리사가 얘기했던 말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때 어떤 말을 하냐. 왕이시여, 내일, 바로 내일, 바로 내일, 요맘때, 만약에 오늘 12시에 왕이 찾아왔다면, 내일 12시에, 요맘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밀가루 7리터에 한 20만원에서 25만원, 보리 15리터에 20만원에서 25만원, 즉, 모든 그, 이런 것들을 한 20만 원만 주면 아까는 2천만 원을 내고 나귀 먹이를 먹어야 되는데 지금은 한 20만 원 내면 밀가루 이만큼 살 수 있다니. 그러니까 정상적인 건 아니지만 나중에 이제 보면은 그들이 가져온 걸 다 노력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100분의 1 가격, 원래 가격, 거의 원래 가격으로 바로 내일.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지쳐있고 죽기 바로 전이고 굶고 있고 애 잡아먹고 있는 상황에 엘리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믿기가 쉽지 않죠. 하나님을 믿는 방법은 그 말이 다 이해돼서 믿는다기보다는 그 말을 하신 분에 대한 능력과 성품과 권위에 대한 그것 때문에 그 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사건을 우리는 읽어서 알지만 이때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 존중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나중에 표준 세면역을 다시 보니까 옆에 있던 왕의 옆에 있던 경호실장 같은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하늘에서 창을 내서서 그런 일이 일어났겠어요 라고 슬그머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버텼으면 나중에 이렇게 밝혀주지 않아요. 그 성경을 이렇게 표준 세번역 보니까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하나님이 창을 내신데 그런 일이 있겠냐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완전히 영어로 스탠드 어게인스트죠. 그러니까 완전히 반역은 아니죠. 반항을 크게. 어찌 그렇게 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찌 그런 일이 있겠냐고 그냥 호통을 치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그 분위기 속에서.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죠. 이건.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 말씀 어떤 말씀을 감동할 때 어찌 그런 일이 있겠냐고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있을까요? 이렇게 됐으면 내가 볼 때 밟혀 죽진 않아요. 근데 오늘 7장 마지막 절을 보세요. 그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었으되 곧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죽었더라. 밟혀 죽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장관이 그렇게 막 대답을 그냥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 엘리사가 얘기하잖아요. 눈으로는 보는데, 그렇게 된 상황을 눈으로는 보는데 먹지 못한다. 근데 그대로 이제 나중에 이루어집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 왜 밝혔냐 하면 이제 나중에 문둥이들을 통해서 그 성에 문둥이는 못 살잖아요. 근데 거기 갑자기 네 명의 문둥병자가 나와요. 이 네 명의 문둥병자가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무슨 고민이죠? 첫 번째로 성 안에 들어가자니 가도 죽어요. 왜? 이미 거기서 굶어 죽고 있는데. 원래 들어갈 수도 없어요. 이스라엘의 정결법, 이런 법에 의해서 성 밖에 있어야 되거든요. 네 명의 세 가지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성 안에 들어갈까? 나귀 머리가 2천만 원인데 우리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어가도 굶어 죽어요. 두 번째, 그냥 거기 앉아 있으면 앉아서 죽어요. 세 번째 결정이 있었어요. 그 세 번째 결정은 우리가 여기서 죽느니 아람 군대에 가서 우리를 죽이면 죽고 거기서 살려주면 먹을 것이 있다. 이 셋 중에 이 고민하다가 어디로 가느냐, 아람 군대 쪽으로 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위기가 기회다. 기회다. 바로 굉장히 위험하지만 이 네 명의 문둥병자들을 난 훨씬 생각해봤어요. 성 안에 있는 멀쩡한 사람들도 죽을 상황인데 이 네 명의 문둥병자들은 굉장히 더 절박하고 더 힘이 없고 지금 싸우러 간 게 아니에요. 여기서 죽느니 앉아있느니 또 희망이 없는 곳으로 가느니 그쪽으로 가자. 이런 상태였던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은 이 네 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어요. 이 네 명이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네 명이 아람 군대 진친 쪽으로 가는데 가서 그 진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가는데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된 거지? 자, 우리 한 절을 보고 가요. 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성문 오기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에 들어가고자 할지라도 성중은 줄이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거다. 여기 앉아있어도 죽을 거다.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리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릅니다.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 진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다. 왜 그랬나? 6절 보세요.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다.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고 용병을 구입했는데 그게 바로 햇사람 왕들,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셨다 하고 하나님이 전쟁의 소리를 듣게 하셨는데 그 당시에 최강자 해쪽 속은 싸움을 우리나라 해병대 같이 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용병으로 사고 이집트 큰 나라에 샀단 얘기예요. 그 소리를 들었는데 완전 돌비 사운드로 하나님이 들리게 하셨어. 완전 전쟁 소리가.
그러니까 걸음아 나 살려라고 다 놓고 도망가고 다 놓고 다 놓고 그 가봤더니 뭐가 있어요? 금도 있고 은도 있고 옷도 있고 정말 나병 환자들이 누릴 수 없는 건 다 누리고 막 먹을 것도 다 먹고 그리고 우리만 이러는 건 아니다. 가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자. 9절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다. 이 소식을 전하자 해서 왕 그 궁정에 정했더니 처음에 안 믿다가 나중에 믿게 돼갖고 가서 먹어라 했는데 그 성분을 아까 그 경호실장한테 그 왕이 맡겼더니 그 성분을 사람들이 막 배고파 죽으려고 막 뛰어나갔다가 다 밟아 죽인 거예요. 그 이렇게 된 거예요. 바로 이렇게 된 사실이에요. 그래서 17절을 보면 왕이 그 손에 의지하였던 그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라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두 가지 말씀이 있었죠. 첫 번째 내일 다 회복된다. 아멘. 아멘. 내일 다 회복된다 했는데 옆에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하여튼 그런 어깃장, 예, 어깃장군 그 사람에 대해서 너 보는데 먹지 못한다 이건 밟혀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결국 그때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 아멘. 아멘 지금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 주신 말씀은 왜 감동 주느냐 그 말씀을 이루려고 감동하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람 만약에 너 침상에서 못 내려온다 그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에 대한 존중감을 표현해야 되는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 말씀을 밟은 자가 밟혀 죽은 거죠.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 하나님 말씀을 할 때 우린 그래도 소심하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버티잖아요. 그죠? 소심한 거는 하나님이 내가 볼 때는 불쌍히 여기는 것 같아요. 소심하게 이렇게 하나님 왜 뭐 그지 할 때 이해가 되세요? 근데 막 이래갖고 하는 것들은 그냥 빵따기 한 대 맞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태도가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근데 이게 태도가 하나님 말씀에 내려왔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해가 안 되더라도 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아 하나님께는 가능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아멘. 밟히는 자 돼서는 안 되겠죠. 지난주에 저는 한 주 내내 하나님이 거의 교회에 있게 하셨어요. 보통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제 기도 시간만 오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의 내 관계 중에 하나는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운동을 좀 못하게 그 여기 와 있게 해요, 거의. 그래서 아주 애매하게 다쳐. 그래서 못해, 운동을, 그때는. 그래서 내가, 아, 요번에 또 그런 날인가? 내가 지금 교회의 미래 사역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5시간, 6시간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건가?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 이 말씀과 두 말씀을 주면서 이 말씀으로는 내게 엄청난 능력을 갖게 하셨어요. 또 하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보면서 흐느낌에 울며 주님 앞에 와서 오열까지는 아니지만 한 10분 정도를 그 말씀에 너무 감격해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놀라운 관계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감동 주실 때는 그 감동으로 기도하라는 거고 그 감동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그것을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아멘? 아멘. 예. 내가 요새 용질사님하고 있는 성경공부 어차피 너무 좋은 예화라 그냥 좀 조금 일부는 더 쓰겠어요.
어떤 여화냐면 그 여화에 어떤 게 나왔냐면 부모님이 얘가 한 7살 됐어요. 아들이. 그러니까 자전거를 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파란 제일 좋은 자전거를 미리 사두고 미리 사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한테 가서 이 자전거를 사고 싶은 마음을 주는 거예요. 아, 구하고 싶은 마음을 주는 거예요. 구하고 싶은. 이미 사다 놓고 그 자전거를 갖고 싶은 마음을 소원을 줘요. 이렇게. 그리고 하여튼 그런 내용인데 굉장히 은혜를 받았구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뭔가 주고 싶은 거예요. 뭔가. 뭐가 주고 싶을 때 미리 그걸 장만해 놓으시고 우리 마음에 구하고 싶은 마음을 갖도록 어떤 말씀으로 동기를 주는 거예요. 동기.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구하게 하면 그것을 주시는 이런 과정으로 주신다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 즉 저도 교회의 미래와 나머지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구하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은 이미 가지고 계신 게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걸 구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바로 오늘 말씀이 저에게는 이렇게 구하라는 아니 굉장한 그 뭐랄까 용기 능력을 주신 말씀이에요. 뭐냐면 그게 바로 문둥병자들이에요. 자, 이 배경 속에서 왜 문둥병자에게 내가 약간 더 포인트를 주느냐. 지금 문둥병자들이 움직였을 때 그 시간이 언제인지 보세요. 이렇게 어떻게 하지 하다가 아람 군대로 갔던 그 시간대가 언제입니까? 5절에 보면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황혼에 일어났다고 했죠. 5절에 황혼.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6절에서 그 소리를 듣게 하고 7절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둘 다 황혼으로 써 있죠. 이것이 신학자들마다 틀릴 수 있고 목사님들마다 틀릴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받은 은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5,000명을 먹이고자 할 때 무엇을 썼습니까? 오병이어를 썼죠. 사르밧 과부에게 무엇을 통해서 일하셨죠? 가루하고 기름 몇 방울로 그것을 늘어나게 했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든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이 연약하고 무기력한 네 명의 문둥병자의 발소리를 잡아서 크게 확대시켜서 쓸 수도 있지 않았는가. 근데 거기서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 신학자마다 틀릴 수 있어요. 근데 만약 하나님이 문둥병자들의 네 명의 발소리를 황혼에 아무도 안 움직였어요. 거기 움직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전쟁 중에 누가 움직여요? 성밖에 안 나와요. 그 네 명이 움직이는 자박자박 그래 가서 죽나 여기서 죽나 가서 죽자 라고 하는 시도 움직임 가만히 앉아 죽는 게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대로 가만히 내가 10년 동안 이대로 설교만 하잖아요. 그럼 저 죽고 나면 은퇴하고 나면 여기 흐지부지 없어져요. 아니 보면 지금도 없어지는 교회가 많아요. 그리고 성 안이 어떻게 나는 해석이 됐냐면 성 안이 지금 굶어주는 내가 지난 20년 동안 어른들 전도하려고 그 많은 노력을 했잖아요. 사람이 힘들어 죽어, 지쳐 죽어. 지금 어린이 사역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어른 사역도 아니고 지금 어린이 사역 쪽으로 내가 가면 어떨까라고 5시간, 6시간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없어요. 엄청난 재정도 없어요. 엄청난 인원도 없어요. 그런데 아주 작은 움직임은 할 수 있어요.
지금 뭐 교회가 어땠다 누가 어땠다 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우리가 회개하길 바라는 것 뿐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기를 바라고 하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내가 하늘에서 듣고 용서하고 그 땅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죽는 자가 있어요. 가만히죠. 안 될 곳에 가서 굶어 죽는 곳에 가서 부딪히는 거 없어요. 그것은 인생이 다 그 할 수 없어요. 어린이 사역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아주 조그마한 움직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달란트죠. 운동 달란트, 영어 달란트, 드럼 달란트. 아주 조그마한 거지만 만약 이 말씀과 그런 것들이 연결된다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능하다면 그것을 움직일 때 나의 아주 작은 운동이들이 움직일 때 그 소리를 수십만 배로 확대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다. 오병이어도 가능했다. 사람과 과부도 가능했다. 우주를 만드신 분도 가능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움직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믿으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이 만약에 오고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은 그대로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감동하는 거라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 진짜 그래요? 뭐 나도 다 몰라요. 그러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절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말씀이 내려왔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었다면 진짜 감동이었다면 그 말씀대로 저는 되어지더라고요. 그 신뢰를 들면 너무 오래가기 때문에 안 해요. 정말 이것은 안 될 상황인데 하나님이 감동하고 그 말씀에 내가 움직일 때는 되어왔어요. 이 말씀이 저에게 엄청난 용기를 주는 거예요. 뭐야? 작은 움직임, 작은 봉사, 작은 활동, 지역사회에 미치는 나의 잘난트를 통한 교회에 이런 이렇게 우리가 봉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때문에. 어떤 사람은 드럼으로, 어떤 사람은 영어로, 어떤 사람은 배드민턴으로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감동받아서 1시간, 2시간을 내는데 하나님이 그 소리를 사용하십니다. 아,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 되지 않을 곳에 가면 죽는다. 그러나 위험하지만 쉽지 않지만 아람 군대를 향하여 기회가 있는 곳으로 아멘. 아멘. 그때 하나님이 그 팔뚝 소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은혜 받고 있는데 그 바로 다음 날 여기서 한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 46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시작. 그가 가라사대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강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어떤 말씀을 기도하면서 볼 때 영혼을 강퇴할 때가 있어요. 아주 많지는 않아요. 그런 삶이. 근데 이 말씀이 저의 영혼을 강퇴하면서 흐느끼게 하는데 정말 이렇게 되기 어려운 이 상황인데 이 말씀에 내 영이 크게 반응하게 해서 다음 주간 동안에 이 두 말씀으로 강력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된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빛을 전하는 그것이 지금 가능한 일이냐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이런 감동이 일어날 때 우리는 마리아처럼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미 준비한 그 자전거를 하나님이 감동해서 기도하게 하셨다면 기도하게 기도해야 될 줄로 저는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계시니까. 그리고 지금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문둥병이라든 결정을 했어야 돼요. 앉아죽든 앉아죽느니 앉아서 있으면 좋다. 저희 굶는 곳에 가면 더 죽는다. 차라리 위험한 기회지만 그쪽으로 간다. 아멘. 아멘. 하나님 그 발을 축복하셨어요. 한 명은 밟혀 죽었는데 이 문둥병자 큰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정말 소외된 자, 별로 능력도 없는 자, 하나님은 큰 자를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유능한 자를 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엄청난 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작지만 움직이는 자. 아멘. 그 움직임에 하나님이 명하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 움직임에 엄청난 능력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저번 주에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내가 그거 보내준 거였는데 그 유명한 미국의 강해 설교자이고 아 진짜 유능한 설교자인데 1편 2편을 영어 설교를 들으면서 하,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메리칸 드림이 뭡니까? 여러분의 드림이 뭡니까? 크리스천들에게 여러분의 드림이 뭡니까? 빨리 퇴직해서 돈을 좀 많이 갖고 해변에 집을 사고 요트를 사고 그리고 쇼핑을 하고 크리스천들에게 그리고 해변에서 조개 껍데기를 줍고 이것이 여러분의 꿈 아닙니까? 그러면서 한 선교사 간호사 두 명 이름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간호사 이 두 명은 오지에서 선교하고 사람들 살리고 살리고 하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 절벽에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저주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두 개 중에 그것을 비교시키면서 하는 설교였는데 이 크리스천들의 꿈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마지막에 빨리 은퇴해서 가서 컬렉팅 쉘을 세갖고 조개 껍데기 많이 모아갖고 이 다음에 예수님 만날 때 뭘 내놓겠습니까? 그 얘기하더라. 조개 껍데기 내놓지 않게. 십자가에서 구원하고 영생을 얻은 멸관을 얻어야 될 우리가 지금 꿈이 아메리칸 드림 같이 이렇게 빨리 은퇴해서 먹고 계속 먹고 맛있는 거 먹고 하다가 조개 껍데기 조합해 드리는 이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봉사하고 사람을 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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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거기서 오지에서 자동차로 가다 절벽에서 떨어져 죽었는데 이게 저주냐? 너무나 극단적인 대화긴 했지만 나는 너무 웃었어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조개 껍데기 너 그동안 나를 위해 산 것이 무엇이냐 할 때 조개 껍데기를 내놓는다는 거라는데 너무 웃기고 하, 이게 문제구나. 어떤 사람은 골프공을 내놓겠죠. 어? 어떤 사람은 뭘 내놓을까? 별로 크게 상급이 되지 않을 만한 것들을 그 앞에 다 이렇게 모았다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 저는 오늘 저와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무엇을 내놓을 거냐.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25살까지 고1이라고. 고1 천천히 지나가요. 25세까지. 50세까지 조금 더 빨리 지나가요. 그게 고2예요. 그리고 50 지나면 고3이에요. 주님 만날 날이 정말 진짜로 만나냐고 내가 세 가지 묻겠어요. 무엇을 내놓을까? 그리고 진짜 있냐 저는 천국은? 그리고 진짜 만날 거냐? 이것을 결정해야 돼요. 교양 집단이 아니잖아요. 저는 고3이라서 좀 더 절박하게 하긴 해요. 그러나 고1은 고2가 곧 오고요. 그리고 정말 주님과 상관없고 영생과 관계없는 일만 열심히 하다가 마음에 보람이 없어요. 솔로몬처럼 계속 허탄해요. 모으긴 모았는데 열심히 했는데 그게 나중에 느낌이 조개 껍데기같이 느껴진다면
우리가 그냥 주님을 만나는 사람같이 대학을 들어가는 사람처럼 천성을 들어가는 사람 사는 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일곱 개 전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기는 자에게라고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25장에는 분명히 너 달란트 제대로 했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진짜 뭔가 있어야 돼요. 진짜는 권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인데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 말씀에 대한 권위가 있습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권위 있습니까? 행음하는 자는 천국에 못 간다고 하는 그 권위 있습니까? 말씀은 다 권위 없이 다 이렇게 하고 나는 원래 교회 다녀 하나로 과연 조개 껍데기라면 괜찮겠지만 그 외에도 상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아요. 천국을 못 간다는 얘기를 난 하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라 과연 우리가 그 말씀에 그대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냐 그 앞에 무엇을 내놓을 것인지 그리고 나는 정말 들어갈 자처럼 진짜 있다고 생각하면 준비하지 않겠냐는 얘기죠. 목표가 천성이고 주님을 만남이고 칭찬이라면 조개 껍데기가 아닌 내가 가진 달란트 영원 구원 거룩한 삶 천국에 합당한 예보 그죠? 작은 자를 돌봄 이런 거 하나 없이 주일 예배 잘 드렸어요 하나로 과연 하나님께 칭찬받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목사 되기 전에 학생일 때도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다 꽂혀서 했던 기억이 나요. 다 신앙은 개인적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밟는 자인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밟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다 안 믿겨지더라도 그 권위에 의지하여 감동 주신 말씀에 강하게 기도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져갈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성령으로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발걸음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그 작은 발걸음에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엄청난 능력을 거기에 추가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